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죠. 이대 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편입을 시켰고, 세 번째는 선인 시스템, 네 번째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번 주에는 서울 반도체 지금 새로운 편입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조금 더 살펴볼 종목들 추려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사실 시장이 좀 계속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 위주로서 좀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. 뭐 LED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난주부터 CES에서 새로운 미니 LED TV라든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LED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서울 반도체를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일단 자동차 발 사용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최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이 12%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부분들 다각화와 그다음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울 반도체 저점에서 기회로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거기에 따른 흐름들로 인해서 2월 10일 날 마감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또 관심권에 좀 넣어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. OLED 패널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LCD에 대한 저가형 LCD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좀 겪어왔었는데요. 앞으로 OLED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돼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OLED 시장의 규모는 4년 후에 75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와 QD OLED에 대한 협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됐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, 1,16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여전히 좀 저가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,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년여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